초시생들을 위한 공무원 덕후.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처음 시작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할 게 있습니다. 교재 구매, 강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 공부하기. 공부하시면서 거북이와 형제 하시겠습니까? 초시생 필수품 탑 1. 독서대. 장시간 책을 볼 경우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목은 물론 허리까지 아프게 됩니다. 책을 보다 보면 손목까지 무리가 가는데요. 이 점을 해결할 수 있는 아이템이 바로 독서대. 공부하는 사람들에겐 필수적이기 때문에 없는 것보단 좋습니다. 여기서 고민이 있다면 1단이냐 2단이냐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크기 때문. 노트북을 사용하는 공시생들의 경우 2단계 사용이 번거롭거나 독서실을 다니는 분들 중에선 책상이 공간을 많이 차지해 1단 독서대를 사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도 자리 효율과 목의 부담을 덜해주기 때문에 2단을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공시생들에게 추천해드리는 제품은 W사 제품으로 가성비로 많이 사용하는 제품 중 하나입니다. 구매 전 자신의 공부환경 최적의 크기를 확인 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리뷰 참고는 필수겠죠? 여러분들의 하루 순공 시간이 얼마나 되시나요? 초시생 필수품 탑 2. 스톱워치. 공시생들 순공 시간은 대략 10시간에서 15시간. 공부 시간을 효율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바로 스톱워치입니다. 공부 시간을 일일이 재고 있는 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지만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스톱워치는 많은 도움을 주게 되는 꿀템입니다. 현재 시간 체크. 모의시험 시간 체크. 순수 공부 시간 체크. 과목별 시간 투자 시간 체크. 홈트 스트레칭 시간 등등 체크 체크 체크. 그리고 동기부여에도 좋은 템. 그냥 자리에 앉아 공부하자니 의욕이 생기지 않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으로 공부량을 체크해가며 마무리하고 다음날 학습 계획까지 세운다면 기분은 더 좋아질 것입니다. 추천 제품은 공시생들이 많이 찾는 D사 제품을 추천해드립니다. 구입에 부담이 된다면 어플 활용이나 선배들 나눔, 무료로 배포되는 스타워치도 쓸만합니다. 목표가 있다면 동기부여는 더 확실해집니다. 초시생 필수품 탑 3. 플래너. 공부하실 때 계획을 세우시고 하시나요? 계획 없이 공부하는 건 점수 관리가 매우 어렵습니다. 합격자분들 대부분 플래너를 활용해 공부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만큼 플래너 활용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공시생 전용 플래너가 있을 정도로 최적화된 아이템들이 많습니다. 플래너 작성 팁. 첫 번째, 계획하기 쉬워야 하며, 두 번째,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세 번째, 실행하기 쉬워야 합니다. 제가 했던 방법은 첫 시작은 월 계획부터, 적응되면 주간 계획, 마지막으로 일일 계획으로 실천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플래너 구입 시 주의점. 특가 판매한답시고 한 종류의 플래너를 대량으로 구입하면 낭패. 원데이, 위클리, 먼슬리 꼭 기억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플래너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공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텀블러, 공시생 전용 포스트잇, 등받이 쿠션 등 다양한 아이템들도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공부하기.